네, 오늘 강의 시작 전에 선생님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평생학습과 교육지원 팀장 김춘희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부모 아카데미 진행 순서는 한 1시간 30여 분간의 강의와 2072 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매년 다양한 교육 정보와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한 다소 예민한 문제와 그리고 아이에 대한 강점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송경호 선생님은 참여소통 교육 모임 초대회장을 역임하셨으며 교사 컨설턴트, 부모교육 전문가, 서울시 교육청 정책 자문관으로 계시며 전직 중등교사로 퇴임하셨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시고 1984년 교직을 시작하셔서 2018년 교사 생활을 마감하셨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갈수록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해지고 까칠해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돌봄과 치유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며 교사들의 네트워크 돌봄 치유교실을 운영해 오셨으며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연과 집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35년간 교사로서 학부모와 한편이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도운 다양한 사례와 20년 넘게 전국을 돌며 교사와 부모들에게 제공한 강연, 멘토링을 바탕으로 여러 저서 또한 집필하셨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2013년 대통령 표창도 바치셨습니다. 송영호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부모로서 반성하고 다잡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구리시에 두 번째 방문해 주신 송영호 선생님의 강의를 열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자들. 네, 소개받은 송영호입니다. 저희 집이 강동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23번 타고 뽀로로 오면 한 코스만 으로 이렇게 옵니다. 어머니는 혹시 몇 학년 학부모님? 고2예요. 아, 고2. 네, 그러시구나. 네, 저는 이제 현직 생활을 중학교에서 15년 정도, 고등학교 수학이신 것 비슷비슷하게, 자양고라고 또 면목고 있었고, 또 동북고등학교도 있었고, 중학교에는 이제 천호중, 방위중, 또 엄북중 여러 군데 있었네요. 네, 여중에도 있었고. 집사람과 둘째 딸은 초등교사입니다. 특히 이제 둘째가 상담교사여가지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저의 비기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이런 제목이다라고는 소개를 못 받으셨죠? 근데 학교폭력을 이렇게 제가 사실은 뭐 준비도 다 해왔어요. 뭐 학교폭력 예방 퀴즈. 제가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이렇게 보급해서 퀴즈라는 걸로 형태로 해가지고 전국을 보급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주로 알아야 될 일이지 부모님이 아는 거는 좀 의미가 덜하겠다. 제가 교사들에게는 이걸 엄청 보급하고 있어요. 무료로 제가 10년 넘게 이런 것은 학교폭력입니다를. 왜냐하면 애들이 그걸 잘 몰라. 개념이 없어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 4번 같은 경우에 놀이터에서 뭐 돈을 이제, 근데 애들 또 그래. 돈을 뺏는다고 하고 빌린다고 얘기 안 한다. 지나가는 애한테 돈을 빌린다. 그러면 빌린 거예요? 뺏은 거예요? 뺏은 거지, 그거는. 근데 애들은 빌린다고 하고. 그리고 또 옆에 서 있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옆에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죄가 안 되는 줄 알아도. 근데 이것이 그 돈을 빼앗긴 아이 입장에서 이게 전이도 무서웠다. 혹은 저 형도 무서웠다. 그러면 이거는 방조죄가 아니라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언니나 그 형이 그 옆에 있음으로써 도망을 갈 의지를 상실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공범이다. 이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번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님 두 분은 잘 아셔야 될 텐데 여기 자 5번 문제 5학년 학부모님께 기회를 드릴게요.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나는 14세 만 14세 뭐 촉법 소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형사처로 받지 않아서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 X. X? 네. 왜 X? 형사처벌은 안 받는데 소년원은 가지 않아요? 오! 우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오, 야! 어머니 대단하신데? 어, 그거 아시는 분이 좀 없는데? 아, 제가 상품으로 맞추셔서 샤크 안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네, 그 문제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건 않는다는 건 맞는데 소년원은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어. 소년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애들이 잘 알아야 되죠. 네, 그다음에 5번, 6번 같은 거. 이게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부회장하고 3학년 학생의 회장하고 사귄다 이거야. 그래서 노래방 가서 코너에서 둘이 뽀뽀를 했어. 그렇게 그럴 수 있죠 뭐. 그런데 이거를 그 학교 아이가 소문을 낸 거야. 아무게 아무게하고 3학년 누구하고 2학년 누구에 이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께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된다. 아무개하고 사귄다. 코너에서 뽀뽀했다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네, 2학년 학부모님. 될 것 같은데요. 아, 2학년 올 될 것 같은데. 네, 2학년 참 올라가신다는 거지. 두 분이 올라가신다. 중학교 2학년이면 루돌프 함정 이런 거 잘 안 어울리는데 이걸 이렇게 근데 애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이에요. 이게 이걸 어머니들도 꼭 알고 알려주셔야 돼. 이 심지어는 법원에서는 누구네 아빠 성범죄다가 근데 사실이야 그게. 근데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그것도 처벌받아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닐 때 좀 더 심하게 받겠죠? 그러나 공공연하게 개인의 비밀정보를 알리는 것은 다 명예훼손이고 학교에서는 무슨 폭력이야? 언어폭력이 된다. 그걸 알려주신 다음 자 7번 반복해서 비꼬는 말을 하는 친구를 언어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증거를 남기려고 휴대폰에 몰래 녹음을 해도 될까요? 고등학교 학부모님 어떠신가요? 몰래 녹음하는 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땡 그거는 도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을 했고 그거는 범죄가 아니다. 단 그걸 제3자에게 알려주면 그 범죄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경찰 혹은 학교 선생님한테 이걸 신고할 때 활용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춘기 때 깐죽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언어폭력이거든요. 근데 그걸 당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애들한테 학교에서 강의할 때 가르쳐줘요. 걔가 또 깐죽대. 야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안 되니? 이딴 식으로 깐죽대는 놈들이 있어. 그럴 때 상처받지 마라. 그럴 때 하지 마. 그럴 때 이제 아이메시지라고
네가 그러면 내가 속상해. 나 나도 나름 내 나름 열심히 하고 있거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아이가 까줄 때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제가 애들한테 보여줘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 들. 어 잠깐만. 전화기 꺼내서 어 엄마. 그런데 전화가 온 거야 안 온 거야? 전화가 안 온 거야. 그런데 어 어 알았어. 어 그래 그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뭘 눌러? 녹음 단추를 눌러요. 그래서 주머니에 쓱 넣고 그걸 전부 녹음해서 해요. 지금 어리숙하게 당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참고 한 두세 번만 녹음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경찰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주잖아요. 욕을 하거나 그랬을 때 모욕죄가 돼요. 그것도 제가 있어. 그래서 네. 네. 선생님이 그런 언어를 사용했을 때는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 녹음을 해야죠. 네, 녹음을. 그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안 돼. 학교로 가서 내가 가령 선생님이 자기한테 한 얘기를 녹음할 권리는 있어요.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증거가, 이게 학교 폭력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주의할 거, 단단히 단속시켜야 될 건 뭐예요? 이걸 선생님이 한 얘기를 가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들려줬다? 이거는 범죄행위야. 8번 뭐 자 9번 이거가 9번이 실제로 저희 제자가 졸업한 지 저는 뭐 카톡도 지금도 뭐 카톡 친구가 만 몇천 명이에요. 애들이 저를 삭제하지 않는 한 저는 그냥 그대로 보관을 해둡니다. 그런데 여성이 페이스북으로 선생님 상담 좀 해도 돼요? 26살 좀 먹은 애입니다. 그 애가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그 욕 어떤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때리지도 않고 욕을 했는데 100만 원이야 벌금을 내라고 했어요. 아이고 알바 한 거 100만 원 그냥 냈거든요. 근데 또 법원에서 나오래요. 그래서 근데 이번엔 또 300만 원을 내래요. 아, 도대체 왜 같은 걸 가지고 두 번이나 돈을 내래요? 그런 거야. 자. 너 학부모는 정신적 무엇이다? 네. 왜 300만원을 또 내라고 했을까? 어머니, 정신적? 뭘까요? 정신적? 피해보상. 피해보상.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릴게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무서워요. 세상이. 욕 몇 마디 했다가 그 친구가 녹음해가지고 법원에서 모욕죄로 무려 얼마? 400만 원. 그런데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야, 욕하면 벌금이 400만 원이 된다. 야, 나 조심해야지. 애들이 특히 요즘 게임하면서 욕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장난이라고 하지만 저쪽에서 앙심을 품고 녹음하거나 화면 캡처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꼼짝 죽어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쟤도 나한테 전에 그랬어요. 녹음했어? 녹화했어? 안 했어? 그러면 안 한 거 되는 거야. 그렇게 애들이 교육을 평소에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가 이게 증거 자료를 그렇게 녹음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럼 반드시 휴대폰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네. 카메라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증거는
아, 질문은 증인이 있을 수 있죠. 주변에. 옆에 주변에 그리고 일부러 증인을 옆에 두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네. 그때 상세하게 기록 본인이 기록하는 것도 법원이 꼭 물리적인 증거 이외에도 정확하게 서술이 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딸내미가 지난번에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어요. 그때도 적어라. 적자 생존이다. 지금 사회 적자 생존이 무슨 뜻일까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학적 공격을 기록해야만 살아남는다. 열받았어? 애가 만약에 학교 폭력이 좀 신고까지는 아니 좀 지금 거리는 애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적어라. 적으면 이제 적는다는 사실 기록 자체는 본인에게 힘을 줘요. 사실 그때 한 두세 번 적어봐. 그러면 한 번만 더 하면 너 이제 이번에 완전히 보낸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요. 불편하다고 외면하지 말고 기록하는 습관 그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비행상 다음 10번 네 자 10번은 반면 자 맞추시면 제가 바탕 모자를 봉투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 아 정답 맞추셨어요. 네, 있어요. 아니, 이게 계절 상품이어서 오늘 안 드리면 써먹지도 못해, 이거. 막 드리면. 욱하는 성분. 욱하는 성분. 네, 이제, 1번부터 9번까지는 사실은 몰라서 개념이 없어서 벌어지는 폭력이라면 우욱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또 학교폭력의 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욱하는 성질을 이거는 부모님들이 애 앞에서 우욱하시면 안 돼. 아빠도 얘네들은 그냥 갈등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욱해서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절대 이게 해결책이 안 돼.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전달법 들어보셨죠? 아, 네가 못 마음에 내 마음이 못 마음에 왜냐면 난 이 세 마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가 못 마음에 내 마음이 못 마음에 왜냐면 난 아, 다 같이 시작. 네가 못 마음에 내 마음이 못 마음에 왜냐면 난 그렇게 화를 내라. 우욱하지 말고 화내는 여기 그 내용 안에서 이거 말고도 제가 우리 여기 이따가 연수 소감문에다가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제가 우리들 단톡방에 다섯 분 단톡방에 초대해 드리고 AS를 벡터 서비스로 해드릴 거예요. 제가 언제든지 근데 이런 거 이런 문항을 뭐 300개인가 정도 만들어 놨어요. 무료로 드릴게요.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가볍게 학교폭력을 터치해 봤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실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가해자가 되기까지는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했던 아이들은 오히려 피해자 마냥 돼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욱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현명한 건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대처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전화를 왔을 때 학부모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현명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 지금은 그래서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관련 학생이라는 말을 쓰죠. 또 형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나기 전까지는 다 무죄인 거야.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금 말들을 좀 고쳐서 쓰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폭력이 어디 있을까. 다만 1%라도 평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다 깐줄 거예요. 뭐 아이고 공부 참 열심히 하네. 근데 성적이 그것밖에 안 나면 욕다위로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해요. 원인 제공하는 건 언어폭력이야. 얘가 언어폭력 한 거니까. 그냥 상대방이 그 장애 학생에 대해서 대응을 못한다거나 뭐 이럴 때는 모르지만 서로 그래서 지금 쌍방이다. 둘 양쪽 다 일정하게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생활 지도자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게 학교에서 연락이 올 때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그렇게 이제 화를 내고 네. 했던 아이라면 선생님이 이미 전화가 올 때 네. 어머니 되게 자녀는 이런 걸 해서 지금 가해자 입장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이게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어느 폭력을 사용했다고 해서 서로 이제 마찰을 일으키면 네. 문제가 커지게 되고 그게 학교에서 이슈화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이제 부모로서는 되도록이면 사건을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조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오히려 애들한테 아이를 위해서 이게 옳은 판단인지 아니면은 부모로서 명확하게 그걸 짚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애들이 가장 포인트 그 전화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애가 불안한가 아니면 회복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 그 앞으로도 저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 같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아이끼리 회복된 애 초등에서는 애들끼리 투닥투닥 하다 금방 화해도 되는데 중학교쯤 되면 뭐 애들이 커서 잘 화해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럴 때는 두려운가 아닌가 애가 저 아이로 받은 피해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원칙대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죠. 예. 그리고 또 그게 또 이게 다 저는 학교 폭력에서 생활기록부 기록되고 저는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애들이 앞두고 하는 느낌. 우리도 사실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장했어요. 실수할 때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포인트다. 그리고 징벌은 그 법에서 하는 거니까 이미 우리는 뭐 법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폭력에 관해서 그것도 제가 요거 한 장씩 A4용지 한 장씩 드린 거 질문하시라고. 네, 또 질문 혹시? 아버님은 애가 몇 학년?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네, 네 잘 오셨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신지? 아, 없으세요? 네, 오늘은 학교 폭력에 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흔한 이야기, 요즘 학교에서 애들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퀴즈식으로 해서 만들었고, 오늘은 제가 학교분이 지금 사실 월수금 3일 시리즈로 이렇게 뭐 초조 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주제가 이렇게 일관되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녀의 강점 찾기다. 네. 왜 강점 찾기?
관종착기하고 학도 폭로가 무슨 관련이 있나? 제가 보니까 이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애들이 자꾸 학교 폭력에 연루가 돼요. 저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비행도 그래요. 애들이 잘 지각을 한다든지 땡땡이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 삶에도 애정이 없을 때 애들이 그냥 저질러버리는 일을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고 싶은데 전학을 보내달라고 아빠한테 했더니 아빠가 야 인마 뛴박질도 못하는 게 무슨 축구선수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그렇게 해고 가버리고 애 꿈을 짓밟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계속해서 두고두고 아빠한테 화풀이를 해요. 어떻게 화풀이 할까요? 소리 지르고 화풀이 하지 않았어요. 맞춰보시겠어요? 애들이 학교폭력의 원인 중에 적어도 30% 이상은 부모에 대한 화풀이에요. 어떻게 화풀이 할까요? 애들은 바보가 아니더라고.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 공부하면 싫어하지. 공부하면 좋아하니까 공부 안 해버리는 거야. 아, 당신도 내 꿈 짓밟았잖아. 또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제가 한번 어느 고등학교에 학교폭력 강의를 갔다가 며칠 뒤에 그 학교 선생님이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상담을 했다. 뭔가요? 우리 애가 고2인데 얼마 전에 싸움을 벌여가지고 식당에서 어떤 애이 옆에 있잖아요. 뭐, 무슨 말라고 했더라? 쇄골을 부러뜨렸다는 말. 고등학교 선생님 얘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 혹시 애가 화가 난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얼마 전에 애가 학교 그만두고 미용기능사 배우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 아들이 미용기능사 된다 그러면 선생님 반응이 어떨까요? 깜짝 놀랐네. 그리고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그럴 거 아니야. 아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아이하고 대화가 더 있었나요? 그러더니 아빠가 대답을 못해. 아 그때 애가 화가 났군요. 그 화풀이를 세상에 대해서 한 거예요. 화풀이가 자기 자신에게로 강해지면 자해예요? 자해고 자살입니까? 그럼 화풀이가 바깥으로 향하면 그게 악덕합니다. 결국은 아빠가 뭘 짓밟았어? 아빠의 꿈을 짓밟았어. 나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 있기 싫은데 아빠가 나를 미용기능사 되면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무슨 일을 확 저지르고 퇴학을 당해버린 거야. 고등학교니까 퇴학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아 학교폭력 예방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아이의 진로를 도와주는 강점 찾기를 안내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강의도 우리 마지막 강점 찾기가 됐습니다. 오케이.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학교에 갔다 와서 제가 고등학교 담임을 하면서
시험 때 학부모님들 이렇게 코칭을 이렇게 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아빠, 엄마 오늘 사회 90점 맞았어 하고 자랑하고 막 들어와.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빵점 엄마다. 이렇게 하면 빵점 엄마다. 어떤 엄마? 그날 수학도 봤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수학은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 애들이 가슴이 미어지네. 어머니들, 중학교 1학년 올라가신 어머니를 잘 알아두셨다가, 예, 아빠, 나 수학 90점 맞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수학 얘기하지 말고, 바로 뭘 열어야 돼? 나이 들수록? 지갑을 열어서, 있는 대로, 아, 그거가 10,000원짜리가 없네. 10,000원짜리 줘야 되는데, 그럴 때 할 수 없지 뭐. 5만원짜리 하는 그래서 아싸 대박 이렇게 또 느닷없는 보상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심리학자들이 계산된 정확한 예상 가능한 보상보다 느닷없이 아빠가 탁 지갑에서 탁 이러는 거니까 아빠에 대한 신뢰가 뿜뿜뿜뿜 올라간다 사실 돈 주면서 그러니까 아 근데 수학은 근데 수학은 근데 왜 그러고 싶지 그러면 너무 빵점 아빠가 고등학교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모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네, 그럴 때 아이에게도 또 이제 참 아빠 재수 없어 아빠 근데 수학은 그러면 이렇게 애들에게도 아이 메시지로 아유 아빠는 아유 아빠 실망스럽네. 전 이번에 490점 만들려고 얼마나 밤새고 애썼는데 근데 그 대목에서 지금 꼭 수학을 물어봐야 되겠어요? 내가 총점으로 승부를 건 건데 이렇게 얘기하나요? 학교폭력을 다루는 3단계 첫 번째는 무슨 전달법? 나 전달법 분명하게 말하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뭐해? 내 마음 슬퍼 내 마음이 내가 속상해 화가 나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임선생님과 상의하고 두 번째로 안 돼 그럴 때 기록을 누가 해서 생활지도로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한테 자료하는 것이 3단계다. 1단계보다 반드시 말로 표현할 것. 2단계 담임 선생님께 상의할 것. 3단계 기록을 모아서 학교폭력에 신고한다. 이런 추가차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강의가 오게 되면 어머니들 중에 고민하시는 분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하고 애들하고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면 애들 막 집을 끌고 그런 어머니 있으신가요? 어머니들 애들 근데 그거는 애가 그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도 한 지능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고에 다닐 때, 공고에서 제가 담임할 때, 그때는 IQ 검사를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IQ가 79가 나온 거예요. 돌고래 IQ가 71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IQ는 낮았어. 영어, 수학하고 국어는 딸리는데, 대인관계 지능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무기회사 가서 영업에 귀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애가 있으면, 이거는
친구, 그러니까 좀 투자를 많이 해야지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 그럼 라면도 많이 끓여주셔야 되고 뭐, 또 이런 아이는 그렇게 키워야 된다. 뭐, 우리 애는 게임 많이 한다. 아, 몇 학년 중? 네. 무슨 게임은? 여러 가지 많던데. 여러 가지? 어, 맞아요. 어, 근데 그 어머니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정확히 좀 아시는 게 좋다. 제가 이 아이를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중학교 1학년일 때 교실에 들어왔는데 이 영어는 수준별 수업이라 해서 교과 입시에 따로 있어요. 근데 애가 수업은 좀 수업도 안 했는데 와서 책도 안 갖고 왔어. 근데 여자인데 잠을 자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자. 이거 퍼질려서 자. 와, 그래서 특이하다. 그 아이를 깨우려고 제가 그 여학생을 깨우려고 산 거예요, 이게. 여학생을 제가 혼자 깨우면 안 돼요. 그 잠자는 애를 깨우다가 불상사가 많아. 왜냐면 인들께서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 몰라. 그래서 교실에서 자는지 PC방에서 자는지 모르고 그냥 깨다가 바로 거기다 CX 해버려. 그러면 선생님이 계시면 민망해서 이제 교감 사안이 되기 바라. 귀에다 이걸 얘 때는 폈어.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애가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자냐? 제가 이제 짬밥이 되니까 그냥 그런 거, 그런저런 꼴도 보고 그러죠. 그랬더니 애가, 아, 제가 사실 아프리카 TV BJ예요. 어이, 아프리카 TV 나도 등록을 못 했는데, 뭐로 하니?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한다. 어이, 뭐야? 그럼 또, 아는 척은 해줘야 돼. 꼭 엄마는 못해. 애들 롤이라는 게임은 이거 갖고 좋아했던 거니까 저는 머리가 안 되더라고. 애당초 포기했어. 그거는 그건 뭐 전략 게임인가 봐. 포기했고. 근데 애가 마인크래프트를 보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뭐 불러오고 집 짓는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애한테 얘를 그러니까 얘는 밤에 워낙 수면이 부족하니까 학교에 와서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바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야, 너 영어 단어 목록 800개 딱 기본 단어거든요. 800단어를 목록을 주고 이 마인크래프트로 한번 표현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 하는 말이 아니, 저 바쁜데 퍼지러서 자면서 자 바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거를 앵그리, 화난, 앵그리버드 한참 얘기했대. 어머 사이에 영어 다른 사이에 흥미로운 사이에. 그러고는 2학년 올라가서 그런 애가 그때 정교 꼴짰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없어. 애가 그런 거, 네 말을 알아. 그런 그 안에는 그런 자존감이 충분해. 선생님들도, 아, 선생님 저에 대해서 뭘 하세요? 이런 거야. 근데, 저도 이거 과정을 통해서 아무개가 아이디도 독특해. 백마탄 묘자야, 백마탄 묘자. 그 애들이 학면에서 알려줬어. 애들아 아무개가 한 거 수능 평가다. 애들 다 놀래고 스타가 되고. 근데 정작 저보다 한숨인 게 얘 아빠야. 얘 아빠가 택시 기사인데 애한테 이 BJ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택시 안에다가 카메라를 다진 거야. 그리고는 걔한테 배워. 뭐 아빠는 그 제대로 안 해.
이제 배우고 애는 아빠한테 그 가르쳐주고 아빠와 계속 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애가 뭐가 몰라 자존감이 뭐 저 첫날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존감이 단다. 너무 높아다니고 점을 적다 하면 돼. 근데 아빠가 이러니 애가 자존감이 얼마나 충만해. 이야기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번에 성적 좀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냐? 평균 40점이야. 그동안 공부에 관심 자체가 없었던 거지. 아빠가 인정해주고 또 친구들이 다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에 신경 좀 썼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애들 어머니께서 애가 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는 척이라도 해야 돼. 제가 마인크래프트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연결시켜 주려는 노력. 부모라는 사람이 부모, 교사가 세상과 연결시켜 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얘도 얘도 그러네. 얘도 반에서 공부를 안 할 때 공부를 안 하는 원인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꼴찌를 하는데 꼴찌는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녀석도 이 알고 보니까 소녀시대의 이 소녀시대의 팬클럽 블로그 운영자. 그러니까 이분이 학교에 나와서 도대체 눈 뜨고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랬더니 보니까 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블로그를 관리하더라. 애가 그 당시에 토탈이 130만.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180, 130, 100을 100만을 넘지 못했어. 그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공부 못한다고 해서 전화를 한 적은 없어. 근데 이거 사실을 알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면목동에서 면목동이 섬유 가공 그 지하 공장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께서 기계음이 들려 차가다 재봉틀 돌리는지 그런데 어머니가 38명 중에 38등 하는 아들에 대해서 애정을 잃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죠 뭐 그러시는 거야. 애는 진짜 착했어요. 근데 어머니 알고 보니까요 얘가 이렇게 그 인터넷 그 블로그를 운영 파워 그 블로그 운영자더라고요. 아 글쎄요. 아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감동했어. 근데 그로부터 얼마 머지 않아서 얘가 블로그를 접더라고. 지금은 눈이 닫았어. 왜냐 그렇게 엄마가 기다려줘. 담임이 기다려줘. 또 담임이 또 스타로 얘들아 야, 내가 애들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 이걸 3월에 알았으면 얘가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는지 3월에 알았으면 저도 나름 그 네트워크가 있단 말이야. 홍보해가지고 조회수 몇백 한 300만 정도 올려놓으면 대학 수시로 갈 수 있어. 애들한테 미안하다 사과도 했고 그때 애들이 그지 모자가 이 블로그 접고 그 다음에 고2 올라가면서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관련 학과에 한인년 못 가고 전문대학에 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그게 이게 IQ는 잊어버리고 학교의 점수는 잊어버리시다. 그래서 이런 애들 아프리카티브 BJ에서 1000등 안에 든다? 이건 대인관계 지능이 얼마나 높은 거야. 또 얘도 수업시간에 바보인 줄 알았지만 바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다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다는 못 봅니다. 다중이론은 좀 많아요. 근데 주로 언어 논리. 그럼 우리는, 우리들 머릿속에는 국어하고 수학을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나머지들이 다 사장돼. 근데 정작 이거 잘해가지고 보다 이쪽에 희망이 많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인관계 지능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다 들어가 봤는데 유튜브로 다중지능 한번 찾아서 보시고 저는 그 중에 요걸 좀 간단하게 네 가지 학습 스타일로 직접 말씀드릴게요. 청각, 시각, 신체, 촉각인데 아까 언어나 수학은 청각 학습자입니다. 제가 쉬는 시간을 제가 20분 주면서 투어를 좀 같이 해드릴 텐데요. 저 뒤에 보시면 제가 그동안 애들과 해왔던 수행평가가 있어요. 거기는 시각 학습자를 위한 수행평가, 신체 학습자는 독이다 표현이 하기 어렵겠죠. 촉각 학습자를 위한 수행평가가 좀 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쉬시고 그다음에 제가 좀 투어를 하면서 좀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질문하실 거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어머니들께서 집에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학습 놀이 실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도 건조해서 10분 쉬시고 다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